로마서 강해 그리고 저자 20대의 지성 도올 김용옥 선생을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십자가의 의미를 생각해 볼 때다. 바울의 가장 중요한 서한인 이 로마서를 본격적으로 이게 역사적인 어떤 실제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뭔가 그 시대의 어떤 사건들을 현대와 좀 비교해서 이 역사적 배경을 우리가 정확하게 인지해야만 비로소 성서라는 문헌을 읽히고 중고등학교를 통해서 제가 제일 열심히 했던 게 태권도였거든요. 아이고. 도울이 되리라는 것을 가장 정확하게 보시고 기도를 드려야만 잠이 잘 옵니다. 지화로에 제가 식어지면 빈 밭에 밤바람 소리 말을 달리며 엷은 졸음에 겨운 늙으신 아버지가 집벽에를 도다 고이시는 곳 그곳이 참아 꿈엔들 이 진리야. 흙에서 자란 내 마음, 파란 하늘 빛이 그리워. 함부로 쏜 화살을 찾으러 불서비스레 함초롬 휘적시던 곳 그곳이 참아 꿈엔드 쌀을 등에 지고 이삭 줍던 곳 그곳이 참아 하늘에는 성근 별 알 수도 없는 모래성으로 발을 옮기고 서리 까마귀 우지 짓고 지나가는 초라한 지붕 흐릿한 불빛에 돌아앉아 도란도란 거리는 곳 그곳이 참아 꿈엔들 이치 가사 속에 이렇게 그 아내가 이렇게 아내라는 말을 오랜만에 들으니까 참 좋네요. 네.
김용옥 선생님 부인께서 이 자리에 함께해 주셨는데 잠깐만 그냥 인사 나눌게요. 전 연세대학교 교수 최영애 선생님께서 저쪽에 계십니다. 잠깐만 인사 나눌게요. 감사합니다. 네, 함께해 주셔서. 이분에 대한 본격적인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 예, 저는 판소리꾼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판소리 예능 보유자 왕기석입니다. 네. 국악계 스타 왕기석 명창이시고요. 두 분은 정말 대단한 깊은 인연이 있으십니다. 네, 뭐 국악계 스타시지만 연습이 쉽지 않으셨을 텐데 어떠셨습니까? 네, 그 원체 편안하게 선생님께서 해주시기 때문에 야 약간 틀려도 돼. 우리는 가수가 아니잖아. 그래서 위안을 많이 받고 연습을 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어떤 인연이신지 좀 말씀해 주세요. 선생님과는 1994년 동학농민혁명 100주년 기념작이었던 천명이라는 작품에서 선생님께서 직접 극본을 쓰셨어요. 그런데 저는 그 작품에서 주인공 전봉준 장군 역할을 맡게 되면서 선생님하고 인연이 시작이 됐습니다. 극작가로서의 그 선생님은 어떤 모습일까요? 아, 선생님 대단하죠. 저는 사실 선생님이 쓰신 그 극본을 무대 위에서 연기할 수 있다는 것만 가지고도 야 이건 정말 하늘이 주신 천명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정말 영광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네. 생각에 대해서 도울 선생님은 또 다른 입장도 갖고 계실 것 같은데 지금 바울 사상을 우리가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우리나라의 동학 사상이야말로 그 신약 성서가 지향하고 있는 모든 인간의 가치를 사실은 가장 단적으로 구현하고 있는 것이 우리 동학사상입니다. 우리가 보통 동학농민혁명이라는 말을 쓰는데 사실은 농민이라는 말은 빼야 됩니다. 왜냐하면 농민들만 참가한 혁명이 아니고 많은 지식인들도 참여했고 우리나라 동학혁명이야말로 우리나라의 범국민적인 혁명이라고 생각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또 이런 질문을 해요. 동학이라는 것은 그 정치적인 그 이 결실로 볼 때는 실패작이 아니냐. 그러나 동학이라는 이 동학 사상처럼 근대적인 자아에 대한 그러니까 인간이 곧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상은 불란서 혁명도 영국의 근대적 혁명 속에서도 미국의 혁명에서도 그런 사상을 못 만들었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벌써 19세기 말기에 가장 어드밴스된 근대적 인간관을 만들었다는 의미에서 혁명입니다. 다시 한번 박수 한번 쳐줄만 하고요. 사도 바울이 생각하는 혁명적 정신 네. 그게 어쩌면 조선에 들어와서 동학 정신으로 갔고 또 그것이 다시 촛불로 이어졌던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러니까 그 이 기독교 사상이 이 중국으로 가가지고 그것이 변형되어서 태평천국의 난이 일어났는데 우리는 뭐냐면은 그 서학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서학은 그 하느님과 인간을 너무 수직적 관계로 설정했다 하고 최수은이 거기에 대한 반성에서부터 이것을 수평적 관계로 전환시켜야 한다. 사실 오늘날 문재인 대통령이 노력하려고 하는 것도 모든 우리 사회의 수직구조를 수평구조로 바꾸는 겁니다. 이것이 사실 정확하게 동학사상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태평천국으로 중국은 이렇게 몰락해 갔는데 우리는 동학혁명을 통해서 근대적 자아를 확립하고 그것이 이 식민지 일제 그 강점기라고 하는 강도가 점령했다 그래서 강점기라고 그러거든요. 그 강점기를 거치는 동안 숙성이 되었고 그렇고 그러한 강점의 여파가 계속 이승만 박정희 정권의 패러다임으로 쭉 내려왔고 거기서 요번에 저는 비로소 동학혁명정신이 우리 민중에서 부활을 해서 오늘의 촛불혁명을 이룩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2017년 다시 만나게 되는 그 천명이라는 작품은 더 크나큰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네네. 정읍에서
무려 출연진이 200명 이상이 되는 큰 공연이 있었고 5월 한 달 동안 많은 공연이 있어서 참 무리한 스케줄이셨는데 저희 콘서트를 위해서 오프닝도 해주시고 노래도 함께 해주시고 네. 이따가 클로징 송도 한, 네. 한 곡 부탁드려도 되겠죠? 네. 그러겠습니다. 네. 오늘 왕기석의 목소리는 그때보다 더 익었습니다. 그 목소리의 감각을 가장 잘 대변하고 있는 우리 시대 명창 왕기석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잠깐 예, 네. 자리해 주시고요. 피날레 무대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멋진 무대. 예. 네, TV 측방 북 콘서트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오늘 아까 동화혁명의 정신 이것이 촛불로 이어진다라는 말씀도 하셨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자연스럽게 문재인 정부의 기본적인 정신이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이쯤 돼서 새 정부에 대한 시민들의 바램 한번 같이 보고 가시면 좋겠죠? 네. 네.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저를 지지하지 않았던 분들도 성기는 통합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대통령. 아이들이 잘 클 수 있는 환경을 좀 우선 청년 일자리를 마련하는 것 최고 국민들을 위한 그리고 청렴한 강대국들 사이에서 좀 이제 자주적으로 네. 나라를 잘 그 이끌어 가야 됩니다. 경직, 강직 원칙을 지키고 그 소신껏 행동하는 그런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고요. 왜 이런 선택을 하게 됐는지 투명하게 그 과정을 공개하고 그거를 국민들한테 설득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 국가를 보유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정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며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사합니다. 네, 새 정부에 대한 시민들의 바람 저희가 영상으로 잠시 모아봤습니다. 지금부터는 도울 선생의 새 정부를 향한 재언이라고 예,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새 정부에 대한 바람, 또 어떠한 대통령의 모습이 올바를까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너무 짧아서요. 사실 뭐 평가를 하기도 그렇고 어떻습니까 하고 여쭤보기도 좀 그렇긴 합니다만 예, 새 정부가 출발했습니다. 나는 그 취임사에서 가장 마음에 들었던 한 소절이 있는데 나는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가는 대통령이 되겠다. 자기 개인으로서 개인적 사익을 위하여 노력하는 짓은 하나도 하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러한 대통령이 사실 우리나라 역사에 별로 없었다. 이제 최소한 그 문재인 정부의 출발이라고 하는 것은 딱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커먼 센스의 출발이다. 그게 이제까지 뭐 역대 정부에서 뭐 비정상의 정상화 등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 이제 드디어 정상적인 국가 그리고 네. 다른 국가가 부러워할 만한 민주적인 국가 그리고 격조 있는 시민 이런 게 어우러진 시대라고 보는데요. 네. 그 도울 선생님이 보시기에 네. 사실 2000년 전에 바울을 평가하셨는데 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좀 평가 좀 이런 것들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지금 세계 정치사를 전체를 놓고 봐도 가장 그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은 그 진짜 인물다운 인물이 대통령이 되는 정치적 프로세스가 없어요. 그래서 이 문재인은 예로부터 뭐냐 우리가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저 사람은 대통령 되기가 매우 어려운 사람이다.
그러나 되면 잘할 사람이다. 항상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는 뭐냐면은 그 우리나라는 이 촛불혁명이 있었기 때문에 문재인 같은 사람이 저렇게 넉넉하게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사실은 모든 선거에 잘 치르고 그럴 수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 됐다면 우리한테는 또 암울한 세계가 올지 몰라요. 근데 가장 될 법하지 않은 순박한 순수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다는 의미에서 나는 우리나라는 정말 희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아주 개인적인 두터운 신뢰를 갖고 계신 것으로 들리는데요.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에 대한 어떤 조언을 하신다면 어떤 부분을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조언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대의를 향해서 과감해야 하는 거죠. 대의를 향해서 이 소절에 구애받지 말고 이 국민이 원하는 역사의 방향에 대해서 소신껏 매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고 그러나 우리가 지금 현 정부에 대해서 저는 뭐를 주문하고 싶진 않아요. 왜냐하면 나는 항상 사상가라는 건 비판적인 입장에 서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누굴 칭찬해 준다는 게 참 어색하다고. 그래서 지금 뭐냐면 문재인 그러면 내가 칭찬을 해줘야 되는데 칭찬하면 또 이게 뭐 사쿠라같이 과거 같으면 근데 지금 상황은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요. 분명히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 모두가 공이 있습니다. 개개인들이 자기들의 어떤 상식적 판단에 의해서 지금 이 우리 지도자상은 크게 잘못되었고 이 지도자의 도덕적인 새로운 도덕적인 자질을 가진 인물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길거리에 나왔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길거리에 나왔다는 게 어떤 조직 동원으로 나온 게 아니잖아요. 개인 개인의 양심과 결단에 의해서 내가 오늘은 내 자식 데리고 나가서 촛불에 참여하겠어. 이러한 그 개개인의 양심에 의해서 최초로 우리가 민주주의라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서 구현해보는 그런 과정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이러한 우리 민주적인 그 절차를 통해서 이렇게 됐고 그러기 때문에 더더욱 문재인이라고 하는 존재는 여러분들 개개인이 다 공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내가 주문하고 싶은 것은 노자 철학에 노자의 공성이 불거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우리 개개인들이 지금 공이 있지만 그 공에 우리가 집착하지 않고 좀 너그럽게 역사적 과정을 당분간은 좀 지켜보자. 그래서 편하게 이 사람들이 일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지 않냐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네. 그럼 의견을 여쭙겠습니다. 예, 전 서울대 교수인 조국 교수가 네. 예, 민정수석에 임명이 됐습니다. 네. 검찰개혁에 대해서 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검찰개혁은 자체개혁은 불가능합니다. 모든 시스템이 그 워낙 이 국가체제와 밀착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경우에 검찰개혁을 하는 방법은 그 권력을 상쇄시키거나 분산시킬 수 있는 새로운 권력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것이 공수처 신설이 되었든 어떠한 다른 형태 나는 검찰이 이렇게 정신 못 차리고 나간다면 새로운 검찰을 또 하나의 조직을 만들어야 된다. 어떤 형태로. 그래서 자기들끼리 치고받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국민들의 그래서 진정한 권익을 보호하는 정의로운 검찰이 될 때까지 그런 프로세스를 거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검찰개혁은 반드시 조국 교수가 해낼 겁니다. 네, 뭐 저기 박수 소리가 높습니다. 근데 책을 읽어보고 저는 되게 여러 가지 생각들을 했었는데요. 네. 이제 촛불 이후에 대한민국이 해결해야 될 3대 과제를 얘기하셨어요. 네. 뭐 남북화해. 예, 남북화해고 두 번째가 경제민주화. 경제민주화.
근데 세 번째가 풍요로운 농촌에 네. 대한 얘기예요. 네. 그래서 이게 천안의 이야기도 듣고 하다 보니까 농민에 대한 관심이 많으셨던 것인지 아니면 특별히 우리의 중요한 과제 중에 풍요로운 농촌을 넣은 이유가 조금 궁금했습니다. 어떠신가요? 아, 그거는 말이죠. 많은 사람이 지금 4차 혁명, 4차 산업혁명을 걱정하고 뭐 4차 산업, 뭐 하여튼 지금 이 세상이 급격하게 변한다는 생각만 하는데 지금 급격하게 진짜 변하고 있는 건 우리의 농촌이에요. 모든 건 지금 스테디하고 가게 있는데 농촌은 급격하게 망가지고 이 상태로 방치하면은 농촌이 사라집니다. 근데 농촌이 사라진다는 건 국토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농민으로 대변되었던 우리의 가장 삶의 모든 우리의 몇 천년 몇만 년의 그 우리의 삶이 집약돼 있던 그 삶의 양식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사실은 모든 정치인들이 가장 힘써야 할 문제가 농촌 문제입니다. 예. 그래야만 여러분들 하루하루 식량 먹고 사는데 이게 식량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국도의 문제고 환경의 문제고 우리 삶의 문화의 문제고 양식의 문제고 이 모든 것이 집결되어 있는 것이 농촌이라고 하는 이 국토 보존의 문제인데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 수치로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 집안에 엄마 아버지께서 우리를 키워주셨는데 이 엄마 아버지가 지금 돈을 못 벌어. 여러분들 그 엄마 아버지를 퇴출시키겠습니까? 에? 가족에서 아무 기능 없다고 퇴출시키겠어요? 경제적인 효과가 없다고 해서 퇴출시키겠어요? 그럼 그 집안은 폐륜의 집안이죠. 지금 우리가 농촌을 지키지 못하면 우리는 미래 희망이 없습니다. 왜? 여러분들 우리는 선진국이라고 그러지만 선진국의 기준이 뭐예요? 미국이라는 선진국도 농촌을 지켜가지고 농업으로 세계를 조종하고 있어요. 중국이라는 나라도 농업으로 세계를 지배하고 있고 소위 말해서 선진국이라는 곳은 이 농촌 문제를 해결한 곳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방관하고 있고 무시하고 있고 다들만 어떻게 되겠지? 지금 4차 산업이라는 것은 결국은 그거는 이 역사의 대세에서 볼 때는 매우 지엽적인 거예요. 그거는 단지 실업자를 양산하는 나쁜 체계를 효율적으로 도입하겠다는 대기업의 농간이라고. 이 세계가 자본주의적으로 다 돼 있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우리나라 정부가 이러한 문제를 불가피하게 닥쳐올 문제에 대한 치열한 연구를 해서 그것을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선택하고 이것을 어디까지 국가체제로 우리 삶을 허물어뜨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어떻게 조절할 것인가를 고민해야지 아 뭐 4차 산업은 어차피 4차 산업은 오게 돼 있다. 이런 패배가 어디 있어요. 패배의식이. 근데 이런 것에 대해서도 애매하게 자 앞으로 멋있는 세상이 온다 이러고 거짓말 시키면서 국민들을 속이고 농간하고 그러면서 대기업들은 어떻게 하면은 돈을 버냐 이런 생각만 하고 있다는 거죠. 그 4차 산업보다는 바로 1차 산업 우리 농업을 살리자. 아주 감동적인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VCR에서 처음에 그 문재인 대통령의 일성을 좀 들려드렸는데요. 이게 네. 통합의 정치를 하겠다라고 네. 하셨잖아요. 그래서 네. 5당 뭐 당대표 회동도 하셨고. 근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협치를 위해서 여당과 야당의 각각의 역할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단지 뭐냐면은 여야 의원들이 모두 어떠한 의제에 대해서도 자릿수 가지고 이 의결수 가지고 게임 논하지 말고 그 지금 의결하고자 하는 안건이 국민이 바라는 역사의 대의에 부합되느냐 안 부합되느냐에 따라서 결정을 해줘야지. 이걸 단지 당파의 이익만을 위해서 이거를 결정하게 되면은 우리 역사는 잘못 가게 돼 있는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들은 굉장히 날카로운 시각을 가지고 주시를 해야 되고 항의를 해야 됩니다. 어느 쪽이든지 여가 됐든 야가 됐든
정의로운 안건을 가지고 정의로운 판결을 내리는 쪽에 국민들은 항상 서 있어야 합니다. 그 미국과 중국의 이른바 G2 체제 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20세기는 오랫동안 미국 중심 체제가 후반부에 형성이 됐고 지금까지도 그 맹위를 떨치고 있다고 보고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한 2, 30년간 중국의 성장이 엄청나게 크지 않았습니까? 네, 네, 네. 특히 도월 선생님은 자타가 다 알고 있는 중국 전문가이시기도 한데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국은 어떤 방향으로 미래를 열어가야 될지가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 아까 G2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G3 체제예요. 한국이 들어가야죠. 지금 미국과 중국이 이 21세기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된다면 이 양자 간에 가장 큰 문제가 되는 제3의 국가가 한국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실 세계는 지금 G3 체제예요. 그만큼 우리 민족이 세계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위대한 이렇게 비중이 큰 나라가 항상 자신을 왜소하게만 생각해 왔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항상 힘없고 비리비리하고 남들 그 대국의 눈치를 봐야 되고 그런데 이 대국들을 우리가 주체적으로 막말로 해서 가지고 놀 수 있는 그런 여백이 있는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정치만 바르게 한다면 국민의 그 동의를 충분히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정치적 컨센서스를 우리가 만들어 간다면 미국 가서도 중국 가서도 우리는 당당하게 우리의 입장을 얘기할 수 있고 한국이 말하는 게 중국과 미국의 관계에 있어서 한국이 주장하는 것이 유럽 정상들이 볼 때 한국이 주장하는 바가 옳다라고 인정할 수 있게끔 우리가 처신을 해야 됩니다. 사실 더 여쭙고 싶은 것은 네. 그런 정치적 컨센서스를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를 네. 듣고 싶은데요. 여태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 이게 바로 도레 로마서 강의를 쓴 이유예요. 무슨 얘기냐면 죽었다가 부활한다는 거야. 예수라는 것은 지금 뭐냐면 우리 민족이 해야 될 것은 우리 민족 여러분들 다 나도 그러고 죽어야 돼. 죽어야 돼요.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 민족사가 이제 부활해야 한단 말이에요. 부활한다는 건 뭐예요? 제2의 아담이라는 말까지 썼는데 뭐냐면 새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된다는 게 뭐예요? 우리가 새 역사를 만든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국민의 자각에 관한 문제예요. 이것은 내가 정치적인 내가 해결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생각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이제는 미국의 뒷다리를 붙잡을 게 아니라 미국 뒷다리도 붙잡아놓고 중국 뒷다리도 붙잡아놓고 일본 뒷다리도 붙잡아놓고 러시아도 붙잡아놓고 모조리 가지고 이렇게 뒷다리 가지고 우리가 음악을 연주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있는 나라가 왜 이렇게 바보 노릇하고 있냐는 거야. 네, 정말 중국 그리고 미국에 이어지는 국제관계를 잘 말씀해 주셨고요. 또는 그 이전에 한국의 정치인들 다 죽어야 한다 얘기하면서 그 다음 말씀이 그래서 부활해야 된다. 이제 이런 말씀이 너무 와닿았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자면 자, 대한민국 상당히 수준 있습니다. 동아혁명에 이어서 촛불혁명도 일어났고 이것은 한 개인의 어떤 특정 정치인의 성취가 아니고 네. 대통령의 성공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국민적 승리라고 봅니다. 자, 이랬을 때 대한민국의 미래 어떻게 될 것인지 한 말씀 좀 듣고 싶습니다. 꼭. 뭐 농촌 문제도 얘기했고 근데 저는 보다 구체적으로 아까 사람들이 뭐 사드 문제 같은 것도 상당히 현안 문제로서 걱정을 하던데 사드는 어차피 지금 현 상태에서 동결을 시키고 그것을 우리는 북미 수교의 지렛대로 활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민족이 해야 할 길은 내가 추상적으로 얘기하기보다 뭐냐면 호혜 모든 사람에게 이익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왜 지금 사드를 가지고 뭐 노냐 마냐 이건 왜냐면 전쟁을 한다는 전제하에서 핵무기가 이렇게 개발된다는 전제하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데 북한의 핵무기도 지금 동결시키고 모든 것이 그렇게 한 상태에서 문화적이고 예술적이고 이런 모든 학술적인 교류를 통해서 우리가 북한을 그 정상적인 세계 시민으로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길이 얼마든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우리가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생각하신다면 과거의 생각들을 죄다 버리시고 모두 쓰레기통에다 집어서 불살러 버리시고 이제는 뭔가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야겠다. 그리고 우리는 단지 우리 역사의 주인일 뿐이 아니라 우리가 세계사를 리드할 수 있는 우리가 세계사의 주축이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이것이 고구려 정신입니다. 세계사의 우리가 주축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시고 조금 젊은이들도 꿈을 크게 가지고 본인의 문제라든가 나라의 문제를 고민해 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 시간이 지났는데도 우리 방청객분들 눈이 초롱초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방청객분들에게 좀 마이크를 넘겨서 즉문즉답을 한번 받아보죠. 네, 좋습니다. 네. 자, 저희 북콘서트 오셨는데요. TV 한번 나오셔야죠.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 있으심? 세상에나 제일 처음으로 우리 학생이 예. 안녕하세요. 저는 사람중학교 2학년 홍다은입니다. 중학교 2학년 다은 씨? 네, 네 반갑습니다. 예. 어떤 질문 하시겠어요? 네, 계속 한복을 입고 계셔가지고 궁금했는데 언제부터 한복 입으셨는지. 나는 대학교 때 그 나는 동양철학을 전공을 하는데 아주 서양 정치사상사에 아주 탑을 달리던 그 정외과 학생인데 그 학생의 집을 가보니까 그 녀석이 한복을 입고 책을 보고 앉았더란 말이야 집에서. 그래서 내가 그 당시 아주 부끄러움을 느꼈어요. 그 내가 이럴 수가 있냐. 그래서 그 다음으로 어머니한테 한복을 지어달라고 그래가지고 저는 대학교 철학과 4년 내내 학교를 한복을 입고 다녔어요. 그게 내가 82년도에 교수로 왔을 때 그 노교수들이랑 모든 사람들이 이제 저 하버드에서 온 새파란 놈이 한복 입고 꺼덕꺼덕한다. 그러니까는 그 노교수들한테 쟤는 다 학생 시절부터 한복 입고 강의 듣던 애야. 그렇게 저는 한복 입는 역사가 있어요. 네. 그 시선 같은 게 좀 이렇게 따갑거나 그러시진 않으셨어요? 전혀 개의치 않으셨어요? 한복이 어머님이 지어주신 한복들이 지금도 제가 보관하고 있는데 네. 아주 좋았어요. 네. 요즘은 이제 늙으니까 오히려 한복이 귀찮아. 자, 두 번째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 있으세요? 아, 네. 네, 저는 망원동에서 온 김운이라고 합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그 촛불 집회에서 영감을 얻어서 이렇게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책을 써주셨는데요. 탄핵 과정에서 보면은 자칭 보수라고 이렇게 지칭하는 태극기 집회 쪽을 지지한다는 그런 발언을 대형 교회에서 몇몇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의 기독교가 왜 이렇게 보수화가 되었는지 저는 그것이 궁금합니다. 네, 아주 좋은 질문인데요. 좋은 질문인데 그거 대답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사 전체를 한국 교회사 전체를 훑어야 되는데 사실은 여러분들이 아시지만 우리나라 기독교가 정조 때 가장 문제가 되잖아요. 정약용이라는 그 위대한
사상가가 귀향을 가게 되는 것도 기독 집안이 기독교의 연루가 돼가지고 그래서 남인 학자들이 이제 기독교를 받아들이는데 그 뒤로 정순왕후라는 분이 그렇게 그 터무니없는 탄압을 했고 그런데 결국은 탄압이라는 게 참 나쁜 거예요. 이 정치에서도 탄압이라는 게 저기지만 우리가 기독교를 탄압한 그 죄업을 오늘 우리 민족이 받는 겁니다. 대원군이 그렇게 기독교들 탄압하신 거 그거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결국 그렇게 해서 일제시대를 거치면서 그러니까 서이 교회가 맨날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그랬지 현실 속에서 우리가 정의롭게 살자는 얘기를 안 했거든. 그러니까 전부 피세적인 종교가 되어버렸고 물론 건강한 카톨릭 사제단도 있고 기독교에서도 뭐 아주 훌륭한 목사님들 많아요. 그러나 지금 기독교의 대체적 흐름이 우리나라 기독교는 너무도 진취적인 측면을 갖지 못하고 그런 기독교가 되어버린 것이 역사적으로 이유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서를 바르게 이해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의 올바른 기독교 정신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질문을 다 말씀하시려면 도울 선생님이 아마 한두 시간 이상 말씀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아주 좋은 뜻깊은 북콘서트에 마무리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도울 선생님 이렇게 진행해 보시니까 오늘 어떠셨어요? 아주 최고입니다. 역시 이 TBS는 KBS가 우리 한국의 방송이라고 한다면 이 TBS는 우리 서울 시민의 방송인데 아마 이 이번 촛불혁명 기간을 통해서도 가장 큰 공헌을 한 방송이 아닐까. 그래서 이 TBS에서 오늘 제가 제 도울의 로마서 강의 이 북콘서트를 하게 된 것을 아주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충심으로 기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네, 오늘 TV책방 북콘서트 도올 김용옥의 도올의 로마서 강해로 함께했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읽은 기억이 나는데요. 도올 김용옥은 글로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몸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이다. 온몸으로 말하는 김용옥 선생님과 이렇게 긴 시간 즐겁게 이야기 나눌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마지막 무대는 앞서 잠깐 말씀드렸죠. 도울 선생님께서 직접 쓴 창무곡 천명 중에서요. 전봉준의 아리아 직접 들려드리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TV책방 북소리 좀 많이 아껴주시고 관심 계속해서 가져주십사 하는 부탁으로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싸움을 앞둔 이밤 하느님께 간절한 기도를 올립니다. 하느님이시여 이 기도는 성취를 위함이 아니옵고 고부에서 일어나 온 눈이 있기까지 하느님의 부르심을 따랐기 때문이요
천명 성당 이것이나 예 천명 성당 이것이나 예 천명 성당 이것이나 예 천명 성당 이것이나 예 천명 성당 이 시대가 지워준 나의 역할을 감당하게 해주소서. 아, 승리 없는 토지 소사 그리고 녹두꽃잎 하나도 사라지게 해주소서. 이 시대와 더불어 정의로운 이름으로 사라지게 해주소서. 하늘님이시여 마지막 싸움을 앞둔 이번 하느님께 순종한 느껴지는 게 뭔가 달라요. 실제로 들으니까 마음에 확 닿는 것 같고 관심 있는 부분만 읽었는데 다 읽을 수 있도록 노력할 마음이 생겼어요. 선생님도 촛불을 보시면서 사도 바울을 떠올렸듯이 비단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이 아니라 제 자신의 십자가의 길, 그리고 저희가 지금 처해 있는 이 현실 사회에서의 십자가의 길이 뭔가 그 지점을 더 뼈저리게 더 성찰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옛날 2000년대의 그 상징의 얘기를 지금 이 시대의 시국과 연결해서 새로운 지도자 상으로 이끌어내신 점이 되게 흥미로웠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입체적이고 글이 소리가 돼서 이렇게 귀에 꽂히는 느낌이 확실히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풍성하게 책을 좀 느낄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였던 것 같아요.